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골드피쉬, 금붕어의 집중시간이 9초인데 요즘 사람들의 집중력이 8초대로 떨어졌답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이 시간은 뉴스페이스와 함께 새로운 소식에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K-POP 앨범 판매량, 이 앨범들이 다량으로 버려지고 있는데요. 앨범 속 CD가 자연 분해되는데 100만 년이 걸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쓰레기가 되어버린 K-POP 앨범의 실태, 뉴스페이스 방기남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써요? 아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거 다시 앨범인데? 네. 왜 똑같은 거 계속 써요? 아 이거 사가려고 이런 거 사야 돼요. 이렇게 조용한 앨범샵이 앨범 발매 날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앨범에 포함된 랜덤 포토카드와 팬사인의 응모권을 얻기 위해 같은 앨범을 수십 장씩 구매하는 겁니다. 포토카드만 빠진 앨범은 내용물 그대로 담긴 채 버려집니다. 최근 시부야의 세븐틴 앨범이 박스째 버려져 화제가 된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K-POP 음반 전문샵을 돌아봤습니다. 한 K-POP 음반 전문 판매점. 다양한 종류의 앨범들과 굿즈가 눈길을 끕니다. 내부에는 앨범을 바로 열어보고 포토카드를 확인하는 일명 앨범깡을 위한 휴대폰 거치대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앨범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대박. 팬들은 자신이 원하는 멤버의 사진이나 응모권을 얻기 위해 앨범을 뽑기 합니다. 팬들이 뽑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앨범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앨범 판매량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팬들은 이런 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할까? 앨범샵에서 만난 팬에게 물어봤습니다. 보통 컴백하면은 종류별로 사는데 네. 종류가 보통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나오거든요. 아, 한 네. 앨범당. 네. 그럼 종류별로 하나씩은 다 사서 가격대로 따지면은 10만 원 이상씩은 사는 것 같아요. 포토카드인 이유가 사실 훨씬 높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K-POP의 고유한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앨범깡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좀 부담되진 않나요? 이렇게? 엄청 부담스럽고. 네. 앨범을 버리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받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뭐 네. 당근 같은 걸로 주거나 아, 당근으로 주거나? 네. 아, 안 팔고요? 포카가 없는 앨범은 아, 그렇죠. 안 팔려서 실제로 한 매장에서는 무료로 가져가도록 놔둔 앨범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자 업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토 랜덤 그 찌질하게 무슨 랜덤으로 돌려서 팔지 말고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이런 짓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게 시장이 비정상적이 돼. 그리고 그거 팬들한테 다 부담이 전가돼. 럭키드로우로 소진해야 되지, 팬사인회 해야 되지, 연예인도 너무 힘들어. 팬사인회 계속 해야 되잖아. 그게 뭐야. 이거를 우리 멤버들이 기죽을까봐 갔던 애들이 또 가고 앨범 또 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지금 음반 시장 너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2023년 1년간 K-POP 앨범은 약 1억 2천만 장.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1년간 단 하나의 대형 기획사에서 앨범 제작에 쓴 플라스틱만 약 900톤에 달합니다. 이것은 수천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과 같습니다. 경각심을 느낀 일부 K-POP 팬들이 환경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K-POP4 플래닛입니다.
모든 메이저 엔터사들이 ESG 리포트를 내서 아 그래도 팬들의 목소리를 이식하는 건가 하면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린 굿즈라는 이름을 붙여서 굿즈를 또 내고 그 굿즈에 또 랜덤 포토카드를 넣어서 이제 팬들이 그 굿즈를 또 계속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은 또 이렇게 이용당하는구나 라는 씁쓸한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엔터사가 앨범 플라스틱 앨범 생산부터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중복 구매를 조장하는 상술, 예를 들어 랜덤 포토카드, 앨범 버튼 다양화, 팬사인의 응모 시스템을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엔터사들은 플라스틱 앨범을 책임지고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K-POP 앨범 판매량, 혹시 내심 자랑스럽다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수요일을 초과하는 앨범 판매량은 곧 폐기물 생산량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방귀남 인턴 기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수건 몇 년씩 쓰십니까? 저는 뻥크 날 때까지 안 바꾸는데요. 수건 교체의 적정 시기가 있는 건지 뉴스페이스 자취남 유튜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자취남 기자입니다. 자취와 관련된 논쟁을 다뤄보는 자취 논쟁 뉴스. 오늘의 주제는 수건 교체 주기 논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갔다가 되게 놀라운 거를 봤습니다. 수건을 돌잔치, 뭐 산악회 이런 데서 받은 오래전 기념일 날짜가 찍힌 수건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교체 주기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그 의견을 받아봤거든요.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그냥 느낌상 얇아지고 해지거나 뻣뻣하면 교체한다를 이제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항목이 수건이 교체하는 거였어요. 이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습니다. 두 개 합해서 91%에 달하는 따로 정해진 교체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건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이야기였죠. 저도 수건 교체 이거 6년째 쓰고 있거든요. 잘 닦여요.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요? 그냥 생각보다 잘 닦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10% 정도라는 이야기죠.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 저희 누나 집에 1975년 향후회인가 수건이 아직도 50년이요? 이거는 조금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50년? 90년대를 인증하는 수건 하나 있어 한국 사람이지. 아 이건 맞죠. 대물림. 대물림. 그리고 이제 수건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러니까 상술이라는 의견이 꽤나 있네요. 아 그쵸 이제 어쨌든 이게 반영구적이게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팔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혹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자취 논쟁 뉴스인데요. 이제 직접 타월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월 적정 교체 시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 얘기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타월은 물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타월은 보통은 목화로 만들어지는데 목화는 식물성이다 보니까 소모가 돼요. 그 소모는 세탁과 건조에 의해서 더 가속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되게 많이 손상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월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1년 정도의 교체를 하냐? 그건 이제 뽀송함을 위해서 내 더 나은 욕실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쓰는 거지 그걸 1년 이상 썼다고 해서 뭐 굉장히 피부가 뭐 이상해진다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1년 이상 써도 됩니다. 2년 이상 써도 돼요. 10년 써도 안 바꿔도 돼요 영원히. 근데 저는 타월 애호가로서 타월을 교체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는 샤워를 한 다음에 나와서 깨끗한 뽀송한 수건으로 나를 닦는다. 이 만족감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섬유 유연제의 가장 큰 목적은 섬유를 유연하게 하는 거거든요. 섬유를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그 섬유를 코팅하는 거예요. 수건의 목적이
물의 흡수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자취 생활이 거의 필수품이죠. 사실 수건 없이 이제 사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건을 교체해야 될 이제 시기가 올 텐데요. 버리는 이제 방법도 있지만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데 보내면은 굉장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뉴스페이스 자취농 기자였습니다. 과거의 사건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백투더뉴스 함께할 김태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취업 사기 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또 사기야. 사기긴 사기인데 완전 스킬 너무 큰 사기죠. 아, 사기꾼 네. 새끼들은 다 죽어.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한 100억? 아, 너무 약하다. 더 커. 더 커? 더 커. 더 커, 더 커. 1000억. 그 이상. 어? 오늘은 7천억, 7천억입니다. 1980년대 7천억이야. 1980년대 네. 7천억 원의 사기?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5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최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 바로 장영자 씨 어음 사기 사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기를 쳐야 네. 7천억 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1980년대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큰 것만 사기를 친 거야. 스케일이 달라. 아니 그러려면은 이 어떤 어느 정도 배경도 받쳐줘야 될 거고 오.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건데 오.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사기를 어떻게 쳤는지 바로 그 날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공영토건 건설회사가 왜 이렇게 예뻐?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 아휴, 피땀 눈물로 이룬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쿠웨이트 투자를 하느라 돈도 지금 너무 없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조건부터 좀 알려드릴게. 은행 이자의 반만 받고 200억. 그리고 3년 안에만 갚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지금 바로 돼요? 땡길 수 있나요? 급하시다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언니, 뭐해? 나 여기 지금 어디 와 있어. 근데 우리 좀 곧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내일 봐. 언니가 누구? 영부인. 영부인? 언니랑 나랑 이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가 왜 만들었을 것 같아. 나라 돈 관리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 회사 만든 거예요. 비자금으로 죽어가는 기업도 좀 살리라. 취지가 좋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귀한 도움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예요?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 3년 안에 못 갚으면 1,800억 어음을 갚는다. 1,800억? 저 200억 빌리는 건데? 형식적인 거. 이거 누가 팔아요? 그럼 이거 그냥 제가 갚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냥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아유, 그치. 자, 바로 입금 될 거예요. 그럼 저 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은행장님! 은행장님 1,500억에 사. 이 회사 아주 건실하니까 이 돈이면 완전 싸게 사는 거야. 공영토건 200억 입금해줘. 어음 1,800억 썼으니까 이게 경제지. 한 시간에 1,300억 쉽게 버는데. 참나. 이 뭐 하는 거예요 저? 기업들이 왜 빌린 돈의 9배를 갚는다고 쓰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음은 이제 관행처럼 차용증이야.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내가 못 갚을 경우 이 정도 금액을 주겠다 담보 형식으로 맡기는 건데 친구 사이에 돈 빌리잖아요. 네. 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너 못 갚으면? 몇 배 줄게, 3배 줄게. 이거야. 이거 써?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돈을 빌리면 써주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걸 실제로 판 사람은 없었어요. 바로 장영자는 이 허점을 이용한 거예요. 받자마자 이거를 그냥 돌아서서 사채시장에 싼 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사채시장에 내가 1,500억에 할인해서 팔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영토건? 그 당시에 완전 A급 기업인데? 그럼 이거 당연히 갚겠지 하고 사채시장에서 싸게 돈으로 장영자에게 준 거죠. 현금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업 대표라면 이 사람을 뭘 믿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길래 쩔쩔매고 아까 쩔쩔매지. 대체 왜 그런 건지. 장영자의 뒷배경입니다. 그래, 이런 게 뭔가 있으니까 이거 뭘 믿고 까불고 설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 간부 출신이었고 더 대박은 형부가 그 당시 이순자 씨의 삼촌이었어요. 영부인의 삼촌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뒷배경이 네, 있었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간부 출신이었지. 이 여자의 형부는 또 당시 청와대 영부인의 삼촌이었지. 그러니까 기업들은 막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장영자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크게 엽니다. 갑자기. 왜요? 큰 사기를 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여주기식. 그렇죠. 내 인맥이 이 정도다. 아, 나 이런 사람이야. 결혼식을 그 당시 장충동 사파리 클럽이라는 아주 호화스러운 결혼식장에서 정재계 인사 딱 120명만 초대를 해서 가족 대표로 바로 아까 그 말한 영부인의 삼촌, 자기 형부로 부릅니다. 아, 나 영부인 삼촌이다. 우리 장영자 이 결혼을 축복한다. 축하한다. 하면서 이제 가족 대표로 인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정재계 다 믿을 인사들, 수밖에 없죠. 오, 깜짝 놀란 거지. 와, 재력 되지. 권력과 집안이지. 이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해가 더 안 가는 부분이 네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 왜 은행에서 안 빌리고 일개 그냥 한 사람에게 큰 돈을 빌리는 겁니까? 당시에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사채 시장에 빌려고 하니까 그 당시 금리가 한 35%대였대요. 와, 너무 비싸네요. 근데 장영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한 20%, 혹은 10몇 프로의 금리를 제한을 하니까 이것보다 좋은 조건이 없는 거지. 그럼 이렇게 큰 7천억 원대의 사기 사건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까? 이제 처음 사기를 당한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아, 나 장영자한테 아무래도 어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기업 하나가 아니라 와, 엄청 많았구나 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2조가 넘는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겁니까? 15개월 동안 사기했을 때 쇼핑한 금액이 15개월 동안 50억 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로 나누면 약 1,100만 원 정도를 매일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 당시 수도권 아파트가 아까 1,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한 채에 가까운 값을 매일 쓴 거야. 아무리 기업이 이렇게 어음을 써주고 일개 개인이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느냐. 진짜 청와대가 뒤를 봐준 거 아니냐. 아. 영부인이 뒤를 봐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전두환의 정당인 이제 민정당의 정치 자금으로 이 큰 금액이 사용됐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근데 아까부터 네. 영부인이 계속 나와서 네. 하는 말인데 그럼 이거 청와대가 몰랐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영부인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어떤 미모 여성이 거액을 막 뿌리면서 다니고 있다. 이런 첩보가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상하게 그 첩보가 들어가도 크게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나중에 이제 전두환도 직접 뭐 자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순자 씨도 나중에 회고록을 통해서 생년부지 안면도 모르는 한 여성한테 내 이름을 팔린 거다. 나는 진짜 피해자다 이렇게 회고록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생년부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건으로 이제 목이 날아간 사람만 31명. 다 요직도. 또 심지어 전두환 씨에게 장영자가 좀 수상하다. 영부인도 자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그 당시 실세였던 유학성 국가안전기획부장도 잘렸대요. 이규광 씨는 구속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아,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왔고요.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장영자와 그 남편 부부는 징역 15년의 법정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영자는 지금 현재 그때 그 사기쳤던 돈으로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 재산이 아직 2천억이 있다 이렇게 2022년에 밝혔다고 합니다. 살만하네요 대한민국.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살기 힘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살만한 게 참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이걸 흔히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거든요. 어떤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존먹거든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 때는 요행을 바라거나 어떤 권력에 바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드라마 카지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인데 더 할 말이 많고 제 입에서 가진 욕의 꽃들이 피고 싶은데 전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너소 공룡. 네. 그 발음이 안 된다고 화제가 됐어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어요. 한번. 공. 공. 룡. 오, 되시네. 붙어서 그냥 편하게.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아이돌 그룹 빌리의 치키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의 치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치키 씨,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풀네임이 푸크더미라고 하는
행복의 복에다가 이제 부자의 부 그리고 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 달. 네 맞아요. 아마 달 탐사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팬분이 그거 주셨어요 선물로 달. 토지? 네. 아 진짜요? 네. 달을 보면 아 저기 내 땅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그렇게 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아 네. 내 땅이다 이렇게. 네네. 자 치키 씨는 아,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오사카요. 오사카 하면은 네. 와! 아니 이건 아니에요. 진짜네요. 제가 본 오사카 분들 중에 제일 큰 리액션을 하셨던 거 같아요. 진짜예요? 그거 했어요. 그렇게 해주신 분에 대한 예의. 예의. 와. 무지개 봐봐. 다 해주시네. 재밌지 않아요? 진짜네. 이게 만약에 이성끼리 아니 뭐 부부간에 네. 싸움이 났는데 누가 한 명이 빵을 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싸우고 있는데 아유 왜 혼자 됐어 왜 빵! 이랬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분위기와 또 이제 그런 거는 분위기와 좀... 타이밍이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성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덧 한국 온 지가 8년이 왔는데 이 제일 소소한 행복이 버스 우리 기사님들끼리 네. 인사하는 거라고. 네, 보신 적 있어요? 어, 이게 일본에는 없는 문화입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선글라스 끼는 기사님. 어. 이렇게 하고. 맞아, 맞아, 맞아. 툭 하시잖아요, 툭.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럼 또 이제 한국에서 느낀 혹시 신기한 점이나? 아, 저는 식당에 가면 네. 거기 있는 이모들이 귤을 주세요. 귤을 왜 주시지? 그냥 밥 먹고 있는데 어, 아가씨 이거 먹어 이렇게 귤을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따뜻하신 분이 많구나. 아 한국의 어떤 정에 대해서 네. 또 감동을 많이 하셨구나. 네 완전 완전. 치키 혹시 제 네. 이름은 아십니까? 아 그 뽕. 어. 뽕. 방뽕뽕이 아니라 방. 국. 국. 뽕. 뽕. 방국. 님. 네네네네. 발음이 어렵네요. 좀 어려운 발음이 있죠. 한번 딕션을 조금 제가 교정을 해드리면 어떨까? 어, 딕션 좋아요 좋아요. 밤양갱이란 노래 아십니까? 오늘 아는데 한번...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갱갱갱갱.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아시는 곳까지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갱갱갱갱갱. 네. 나 저 눈물 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렌즈를 여기다 살짝 넣어놓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먼지 꼈으면 한번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치키 씨는 꿈을 많이 꾸시는 편이에요?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꿈꿀 때 한국어로 꿈을 꿔요? 아니면 일본어로 꿈을 꿔요? 거의 한국어로 보는 것 같아요.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한국어로 얘기하시죠. 치키야, 이제 자야 돼! 막 이런 거. 말도 안 돼.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잘하세요? 아니요. 그 되게 신기한 꿈이시다. 네. 치키 씨는 또 이제 진실의 표정이 팔자 눈썹이라는데 이게 혹시 어떤 건지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짤이 있어요. 딸이 있다고요? 짤! 네. 모닝차주? 모닝차주! 잘 회사에서 어떤 팬분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제가 눈썹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너무 과했다. 포토샵 저 심했다 했는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저 좀 배워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먹고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기쁠 때, 행복할 때 이게 나와요. 이거예요? 맞아요. 혹시 MBTI?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NFP 많이 나오네요. 아, 어떡해. INFP. 왜요? 너무 왜요? 힘들죠? 힘들죠. 제가 어디 피가 나고 있나요? 제가 주변 INFP 친구들이 많은데 네.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 좀 남 눈치도 많이 보고 눈치 많이 보고 생각도 깊고 배려도 많이 해주는데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좀 낮추고 낮추면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많이 울시죠. 오, 아, 울진 않아요. 그래요? 다행이다.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게 되네. 너무 파이팅이에요, 진짜. 네, 이제 화제의 노래 제목 바로 긴가민가였죠. 네네. 그래서 치키 씨가 요즘 긴가민가한 거가 혹시 있으실지. 긴가민가한 게 발음을 좀
찝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dinosaur 그 공룡 네, 그 발음이 안 된다고 화제가 됐어요. 그 촬영부도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네네. 항상 사람들이 못 한다고 하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연습도 했고 살짝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어요. 한번 공 공 룡 오 대신해 붙어서 그냥 편하게 골룡 에이 같이 해봐요 공 룡 공 룡 바로 이번에 공룡 오 또 팔 팔자 눈썹 나오셨네 된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공룡 발음이 되고 안 되냐가 프라이즈예요 그러면 해야지 왜냐면 한국어를 엄청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룡 발음 하나 때문에 제가 한국어를 못하는 이미지가 될까 봐 아이고 그냥 혼자 서운했어요 강남형보다 잘해요 알아요 네. 저희 이겼어요 어. 한국어 봐봐요 이거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될 건 다음 질문입니다 네 가시죠 우리 치키 씨는 또 이제 음악 방송에서 표정 직캠으로 방안에 화제가 됐었는데 네. 무려 30초에 20가지의 표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연습을 하시는지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사실 제가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타고나신 거구나 Can't complain 그런 거라 해 이상해 긴가민가요 이렇게 지금 자기 운의 잔해를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뒤는 안 봐요?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야 돼요 어? 왜 안 되지? 이거 이거 안 돼요? 역시 확실히 이게 타고남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똑같은 시선과 이건데 응? 오르? 일본에서부터 K-POP 아이돌을 꿈꾸던 3년차 아이돌 빌리의 치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캐스터 같아요. 맞다, 일본에서 네. 뉴스 보셨을 네. 거 아니에요? 많이 봤죠? 한국 뉴스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 근데 일본 뉴스는 훨씬 약간 예능감 있는, 발라이티한 느낌. 그래서 우리 게스트로 항상 아티스트나 모델, 배우 이런 분들이 다 나오시니까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럼 저희는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얘기를 해주신다면. 근데 패션이 조금 너무 딱딱해서 이렇게 편하게? 약간 옷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얼굴의 문제인 거 머리? 이거 지금 오다기리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 어울리시네요? 아 예, 오다기리조 스타일이었습니다 괜찮다 레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일본 뉴스를 볼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일본 뉴스는 좀 이렇게 한다 혹시 조금 느낌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도 돼요? 어 천천히 です。今年の夏にビリが初となるコンサートツアーを開催することが決定しました。 以上です。 네, 아나운서 느낌으로 해봤는데 콘텐츠 얘기를 하셨잖아요. 빌리가 콘서트를 열었는데 성공적으로 잘했다. 맞아요. 올해 여름에 빌리가 이제 첫 콘서트 투어를 그만 결정되었다. 자, 근데 우리 치키 씨가 또 춤을 네. 너무너무 잘 추시는데 춤을 4살 때부터 췄다는데 맞아요. 어떤 춤을 좀? 저는 4살 때 먼저 재즈 댄스를 시작했고요 그 후에 이제 발레하고 이제 힙합을 시작했어요 오, 그러면 혹시 좀 파워풀한 춤 좀 한 수 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당연하죠 예. 저희 팬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라이즈님의 이제 사이렌을 커버를 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부분 있어요? 그 사이렌 맞아요 5, 6, 우리 백대 사이렌 오.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지고 박수 파워풀하게 하는 거죠? 완전 이거 이렇게 갈 때 세게 던져요 맞아 이거를 한국에서는 더 세게 하려면 하고 하나 둘 아닌데 저 이거 아세요? 몰라요 빠이 시 세플레백 사이렌 아 근데 원래 리듬감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치키 씨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일본에서 지인이 한국으로 온다,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제가 한복을 처음에 일본에서 입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경복궁 가가지고 한복 입히고 사진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닭 한 마리 드셔본 적 있나요? 너무 맛있어. 처음에 그 처리를 앞에서 해주시잖아요. 그땐 어떡하지? 이건 내가 먹을 수 있으려나? 아, 너무 울 것 같은데? 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거기에 소주 한 잔? 앞으로 빌리로서, 개인으로서 활동 계획? 올해 되고 나서 조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비버스2가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혹시 시즌1 보셨어요? 제가 안 나오는 프로그램은 안 봅니다. 아 진짜? 그러면 다음에 꼭 봐주시면. 아이.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 투어를 시작을 하는 그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5년 후에 치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엄청 중요한 시기네요. 5년 후면 계속 꿈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으면 좋겠고 목표를 엄청 크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그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5년 후에 저를 믿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저는 그 오늘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이 5년도 아니라 그 안에 이뤄질 거라 믿습니다.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아이돌 그룹 빌리의 멤버 치키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턱없는 인터뷰 마지막 코너 보이스톡인데요. 이 마이크를 턱에 대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저 치키는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치키는 빌리라는 팀의 멤버입니다. 저희 빌리도 엄청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빌리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듣기 편한 이지 리스닝 음악이 유행하다가 최근 하드 리스닝 음악이 다시 인기 얻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강한 비트와 해석이 필요한 가사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지와 하드가 교체하는 시대, 뉴스페이스는 보기 쉽고 마음에 남는 뉴스로 다음 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방구봉이었습니다. 수수수수 슈퍼노바.